안녕하세요. 저희는 봄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무엇입니까? 아이폰. 앱등입니다. 앱등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갤럭시입니다. 아우 치우세요. 아이폰 최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폰을 쓰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셀카. 전 디자인. 전 이거 색깔이 되게 좋더라고. 색깔 되게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아니 뭔가 갤럭시는 색감이 너무 안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만해. 앱등이와 삼엽충의 싸움. 짤. 싸움 짤. 보려고 합니다. 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짤이라고. 아, 네. 짤. 머리에서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 하려고 하. 아이폰 배터리 그렇게 빨리 안 달아줘요. 별로. 몇 시간 지금 몇 시간? 지금 몇 퍼센트지? 지금 45%거든요. 저 집에서 10시에 나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써도 지금 77%예요. 네? 아 아니지 일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썼어요.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안드로이드 저렇게 어? 어우 저게 뭐니? 4D로 나와야지 4D로. 4D가 왜 나와? 아 3D. 보면 이제 아이폰의 강점이 사진 잘 표현한 것 같고 댓글이 근데 잘 단 것 같아. 확실히 삼성보다는 아이폰이 배터리가 소모량이 좀 더 빠르니까 그래도 배터리 빨리 달아도 아이폰? 당연하죠.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미안한데 저는 페이스 아이디 안 쓰거든요. 페이스 아이디 쓰려고 쓰는 거 아닌데요? 아 우리 싸우자는 게 아니고 지금 차이가 여자는 화장이랑 생얼이 좀 다르잖아요. 진짜 인식 못해 그러면? 아니 인식하긴 하는데 눈 떠야 되잖아요. 전 눈 안 뜨거든요 집 가면. 눈 안 뜨고 생활 지금도 눈 잘 안 뜨는데 집 가면 얼마나 눈을 더 안 뜨겠어요? 아 근데 얘가 눈 안 뜨면 인식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페이스 아이디 아예 취소해놓고 그냥 저는 남들 핸드폰 보는 거 상관없어서 그냥 열어놨어요. 요즘에 이게 많은 게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 많이 쓰니까 진짜 인식 못해 확실히. 답답하긴 해요. 좀 부러워 이거. 삼성은 이거 지문 인식으로 돼가지고. 아니 그냥 비밀번호 인식으로 해두면 되잖아요. 이건 아이폰 유저가 어디였겠죠 이거는. 여기에 댓글은 없었어요? 맞아 아이폰이 사진이 확실히 잘 나오긴 하죠. 사실 카메라 나를 위해 산 게 아니고 남들을 위해 산 것 같아요. 사진 찍어주려고 진짜. 그 요즘에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어플도 좀 차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을 쓰시면 저렇게 감성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감성샷이에요. 감성 거북이? 저런 그림 같은 거 말고 감성샷. 아 근데 제가 형부가 안드로이드라 형부 걸로도 찍어보고 제 걸로도 찍어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내 얼굴을 너무 사기적으로 만들어놓는다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보기 싫게 보기 싫은 사기 막 화장도 지 알아서 시켜놓고. 저는 겉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유 뭐 사람들이 볼 때 겉을 보지 뭐 속을 보니? 아 근데 아이폰도 속 막 쳤어요. 저 안 깨져서 한 번도 안 깨져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폰 많이 깨먹어봤는데 약하긴 약합니다. A+ 샀었는데 거기는 이제 밑이야 유리. 유리라서 생각 없이 그냥 케이스 안 끼고 싶은데 그냥 오늘 너무 이뻐 보여.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갔는데 딱 갔는데 갔는데 툭 어디 붙였어. 어? 여기다 그냥 번개치고 있고. 진짜 내 자신을 그렇게 후회할 수가 없어. 리포 받아야지. 아 맞아. 저 진짜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쓰면 진짜 무슨 화면이 진짜 너무 커지고 핸드폰 너무 커서 못 쓰겠어요. 그게 핸드폰이냐? 주머니에 들어가야 핸드폰이지? 아 전 주머니가 작아서 안 들어가요. 제 주머니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요. 넣어보세요. 안 들어가요. 넣어보세요. 안 들어간다니까. 주머니 한 번만 넣어봐요. 안 들어가요. 주머니 한 번만 넣어봐요.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와 연기하는 거봐 진짜. 안 들어가는데요? 너무 크다. 아니 그리고 한 손에 안 들어가잖아요. 한 손에서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손으로 이렇게 카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S20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울트라. 나는 왼쪽이 더 징그러운데? 눈은 많은데 마를수록 징그러워. 눈이 많은 왼쪽이 더 많잖아요. 눈이 무슨
문제야. 어느 정도 이게 왜 이렇게 크냐고. 어? 크니까 예쁘잖아요. 가스번호 갖고 예쁘구만. 인덕션 갖고 예쁘구만. 인덕션 같은 게 뭐가 예뻐요? 에? 네? 예쁘잖아요. 전 이미 앱등이라 세뇌를 당했어요. 아. 예쁘다고. 그냥 이거는 진짜 도찐개팅 같아. 맞아, 이거 도찐개팅이다. 솔직히 중립적으로 봐도 오히려 삼성 게 더 진짜 인덕션 같아. 맞아. 이게 튀어나온 거, 이게 인덕션 원래 이렇게 평평하니까. 인덕션은 삼성이지. 아, 이거는 좀 공감 많이 돼. 공간이 없다고요? 왜 공간이 없어요? 백업할 자리 없다고 맨날 알람 보는 건 좀 그거 귀찮아. 아, 저는 그거 사가지고 알람이 안 와요. 전 매달 결제하거든요. 클라우드? 네, 3,300원씩 월. 그래? 갤럭시가 근데 잘 날아가잖아요, 정보가. 저 엄청 잘 날아가던데? 저 갤럭시 썼을 때 맨날 날아갔었는데. 그건 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거 대체로는 이제 저기 N사 거 이제 드라이브 쓰면은 실제로 공간 남아있는데 저기 뜬다고요? 아, 남아있는데도? 아, 남아있는데 결제하라 뜨긴 해요. 네, 귀여운 거죠, 귀여운 거. 나 아이폰이다 계속 알려주는 거지. 나 아이폰이다, 아이폰이야. 사진 화질이 좋아서 오히려 막 이렇게 사진 하나당 크기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맞아, 갤럭시 터지잖아. 저 군용이 다시 대신 들어가는데 잘 터져? 수화기 필수. 아니 머리맡에 두고 자면 안 돼요. 저 끝에다 두고 자야지. 터지면 어떡해. 신유 베개 밑에 두고 자는데. 안 돼요, 머리통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아 핸드폰 던지기. 아 무기로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호신용으로 하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은 비록 앱등이지만 저는 앱등이 어떤 사람으로서 갤럭시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사.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폰도 좋거든요. 우리 아이폰 얼마나 예쁜데요? 우리 아이폰도 좋아요. 저는 그 좋은 기능들 다 안 써서 괜찮아요. 전 그 좋은 기능들 안 쓰거든요. 확실히 그냥 각자만의 장점이 있는 제가 이제 원래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갈아탄 것도 아이폰은 옛날에 작았는데 좀 커졌더라고 크기가. 그게 플러스 모델 나오면서 저는 손이 큰 편이라서 큰 핸드폰을 좀 좋아해서 그렇게 갔는데 또 저거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 또 커져서 저것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각자만의 장점이 확실히 조금 회사의 분위기나 그런 게 따라서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서 취향껏 잘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바탕체 느낌이고 아이폰은 휴먼 굴림체 같은 예쁜 글씨 느낌? 아 계속 안드로이드만 좋다고 해주셔서 좀 그렇다. 아니 여러분 둘 다 아이폰이니까 내가 상대 역할을 해줘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좀 제 자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출연하시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비교를 해봤는데 원하는 취향 따라서 유니크한 걸 좋아하신다 아이폰, 특히나 사진 중요하시려면 아이폰. 아니면 나는 실용적인 거, 배터리, 화면 크기, 내구성 이런 게 더 좋다면 안드로이드 해서 취향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